자, 이제 88입니다, 여러분. 이제 문제 13번 문제고요. 이거는 매년 시험이 나오는 거니까 좀 알아주셔야 될것 같아요. 자, A점과 F점의 중앙부 지점을 대칭으로 대칭인 트러스 구조고요. 이렇게 대칭 구조입니다. 그리고 모든 부재의 EA는 1kN이고, A점의 행하 중에 1kN이 작용할 때, 먼저 구조물의 안전성과 부조물의 여부를 하고, A점의 행변이를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첫 번째, 자, 한번 봅시다. 여기서, 안정성 판별입니다. N은, M 플러스 R 플러스 시그마 K 마이너스 2J입니다. 자, M 하나 둘셋넷 다여 일곱 여덟 개 부재수 여덟 개 플러스 R 하나 둘네개 플러스 자 강절점 없죠? 네0 마이너스 2 곱하기 점 하나 둘셋넷 다여 6은 12, 0. 따라서 이거는 정정 트러스 구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제 하중입니다. 안전성 판별 정정 트러스입니다. 두 번째, 실제 하중에 의한 부재력. 자, 첫 번째, 반력입니다. 반력, 시그마. 자, 반력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여기에 VF가 있을 거고요. 여기에 VE가 있을 거고. 또이 부분에도 VP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HF가 있겠죠. 자, 이 상태에서 계산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시그마 FX는 0, 오른쪽은 플러스. 따라서 1, 마이너스 HF는 0. 따라서 HF는 1kN. 이런 식으로 되겠죠. 또 시그마 MB는 0입니다. 시계 방향 플러스. 따라서 1 곱하기 4 플러스 1 곱하기 4 마이너스 VE 곱하기 12. 는 제로. 따라서 VE는 3분의 2kN 올라가죠. 시그마 FY는 0. 올라가는 건 플러스. 따라서 마이너스 VB 플러스 3분의 2는 제로. 따라서 VB도 3분의 2kN. 방향은 반대. 속도가 좀 빠릅니다, 여러분들. 그죠? VB는 3분의 2kN. VF도 VE가 3분의 2 kN 이거는 1kN 자 이거는 생기지 않습니다. 왜? 이거는 대칭 구조이고 이므로 F는 점의 수직 반력은 생기지 않습니다. 자, 이제 실제 하중의 부재력에서 반력을 구했고요. 자, 부재력입니다. 자, 이거 좀 어렵죠? 자, 한번 하나씩 그려봅시다. 자, 두 번째 부재력. 자, B점입니다. B점에 VB가 3분의 2 나오면 여기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러면 당연히 여기는 이게 3분의 2가 생길 거면 여기는 1.0 그래서 이거는 1.2, 1.0이 됩니다. 또
절전 B고요. 절전 C입니다. C. 이 부분도 여기가 1.0이 들어오죠. 그러면 여기는 3분의 2가 들어오면 0.5, 0.5, 3분의 2. 따라서 이 부분은 얼마? 0.83. 이 부분도 0.83. C점입니다. 그 다음에 D점. 똑같아요. D점도 여기에 1.0이죠. 그러면 3분의 2, 0.5, 그러면 이 부분은 0.83. 이 부분도 0.5, 3분의 2, 0.83. 이게 D점입니다. 또 2점. 2점. 쭉 갑시다. 2점은 여기에 VE는 3분의 2였죠? 여기는 1.0. 그러면 이 부분도 3분의 2, 여기는 1.0. 그렇다면 이 부분은 1.2가 나옵니다. F점입니다. F점. F점. VF는 0이었죠. HF는 1.0. 그렇다면 이 부분은 0.5, 3분의 2, 0.83. 또이 부분도 3분의 2, 0.5. 따라서 이 부분은 0.83. 자, 이걸 가지고 부재력을 표현하면 1.2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0.83. 여기도 마이너스 0.83. 그럼 반대로 대시니까 여기는 1.0, 0.83, 마이너스 1.2, 플러스 0.83.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지금까지 부재력에 대해서 했고요. 그 다음에 바로 핸들에서 판별 들어가겠습니다. 변이산정 하겠습니다. 자, 변이산정. 세 번째. 변위 산정입니다. 끊어서 합시다. 따라서 자, 먼저 부재. N1 L이죠. 똑같으니까. 그 다음에 같은 단위가 1kg니까 그냥 N1, N1, L입니다. 똑같이 부재 N1, L, N1, N1, L. 자, 먼저 AB 부재입니다. 1.2죠. L은 2 루트 13입니다. 다시 계산을 하면 10.384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AC 부재 마이너스 0.83, L은 5m, 3.445. 왜? 음수 음수 곱하니까 양수가 됐죠. BC는 마이너스 1.0, 3m, 3.000. CF 마이너스 0.83, 5m,
같죠? 3.445. 또 AD 부재입니다. 0.835m. 3.445. AE 부재 1점 마이너스 1.2 2루터 13 10.384 DE 부재 1.0 3.0 3.000 DF 부재 0.83 5.0 3.445 자, 이거에 대해서 전부 다 합치면 시그마는 얼마? 40.548. 따라서 A의 수평변이 H는 EA분의 N1, N1L 시그마는 EA는 1이라 했죠? 1분의 40.548. 따라서 40.548m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수평행 변이가 생깁니다. 자, 좀 어려웠죠? 근데 이렇게 따라하면 됩니다. 이렇게 먼저 구조물의 안정성과 부정적 구멍의 여부를 검토라는 거는 안에서 판별을 해서 정도를 알게 되고, 실제 하중이라는 거는 일단 같은 1이니까 그냥 단위 하중에 의한 부재력과 같다는 겁니다. 따라서 부재를 구하게 됐고, 이 변이의 산정을 통해서 각각을 계산해 보니까 이 식이 도출이 된 겁니다. 이게 가상일법입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도 2022년 6월 5일 안병희 The best or nothing. 그리고 여러분들 사실 구조기술사가 1년에 3바퀴 시험이 없어요. 1년에 3바퀴 시험 없지만, 실질적으로 이 시험에 합격 여부는 1년에 50명 정도밖에 안 뽑아요, 전국에서. 그러면은 경쟁률이 3%? 3%? 그러니까 합격률 3% 놓치면 안 되죠. 근데 그거는 1회 때 많이 뽑고, 2회 때, 3회 때 가면 갈수록 적게 뽑기 때문에 빨리 시험 치셔도 좋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선생님도 2022년 7월달 시험 안 봅니다. 왜냐면 한번 떨어지게 되면 그게 학습이 되기 때문에 시험이 완벽하게 준비됐을 때 바로 시험 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상 안 배웠습니다.